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지금부터 구기자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, 준비. 고춧가루 6kg. 쌀조청 7.2kg. 설탕 3kg. 물. 소주와 물 반반씩이요. 돌복숭아 원액 2리터. 구기자 청 1리터. 천일염 1.6kg, 구기자도 1kg, 멸치 액젓 1리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먼저 요거 이거는 돌복숭아 액기스. 돌복숭아 액기스 2리터요. 저기 갖고 오세요. 그 뭐지? 아니, 아, 김말하고 그거 청이요. 기자 청. 요거는 멸치 액젓 1리터입니다. 또 우리 소주. 물 대신에 소주를 넣는데, 소주를 넣는다고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. 요 알코올은 다 날라가고, 알코올은 다 날아가고 나중에 그 좋은 성분만 남는 것이죠. 우리 술을 뚜껑 열어놓으면 다 물된다고 하죠. 그것처럼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정수기 냉수도 여기다 받아볼까요? 거기다 받으세요. 요거 다 이게 저기 1.8리터요. 1.8리터 1리터 정도 만들게요. 네, 그래요. 구기자 청 1리터요. 요거 좀 넘기겠습니다. 1리터. 젊은이들은 다 좋아할지도 몰라. 메주카르가 그만 여기에 2점 소금. 소금. 소금 넣고 설탕 넣습니다. 모든 재료 고춧가루 빼고 여기에 다 녹여줘야죠. 설탕하고 이거 뭐야? 소금을 녹여주는 소금 다 넣는데 거야. 예, 다 넣었어요. 그건 뭐예요? 물, 쌀조청. 아, 그게 조청이야. 네. 근데 왜 그게? 조청. 쌀조청. 여기서 한 500리터 정도 물더 넣어야지.
이게 소금 안 녹으니까 끓이면서 하는데 웬만큼 넣어주면 조금 덜 녹았어도 이거 저거 넣어갖고 저어주면 다 녹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거의가 다 녹았습니다. 여기서 고기젓가루. 저울이 그거 젖었으면 네?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? 아유 이게 저기가 고춧가루가 그 사람은 곱게 빠졌다 그러는데 덜 빠진 거 같는데 내 맘에는 조금 안 들어요. 응 그러니까 고기젓가루 1kg 먼저 고루고루 섞이기 어차피 다 저어줘야 되니까 비닐이 안 닿게요. 아 고추장 이거 오늘 독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고춧가루가 이렇게 불거든요. 하루 정도 지나. 그 대신 약간 그냥 덜 담. 아니요 덜 담고. 아니 1kg를 담아놓으면 넘치진 않겠지. 근데 넘치지는 않을 텐데. 대기를 이렇게.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하루 지나면 얘네들이 물을 먹어갖고 다 저기거든요. 그래서 고추장은 며칠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 다 젓느라고 힘들잖아요. 그러면 병들 나중에 하지 뭐. 며칠 내일이나 모레 오늘 해놓고 여기 여기 갖다 놨으니까 그럼 내가 또 가지고 오면 되지. 스티커는 제대로 붙이고 고기자를 넣고 여기서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. 뭐야? 지금 완전 자동으로 되어 있는 방앗간하고 이걸 여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방앗간이 그러니까 그게 괜찮을까? 완전히 이렇게 이거는 묶는데 지장 없을까? 상관없어요. 하지만 뭐 이따 좀 이게 발효가 되니까 네. 근데 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아니요 고춧가루가 꼬이면 그래 이게 지금 고추를 20근 넘게 이렇게 빻거든요. 그랬더니 19근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고추장 끓이는 그렇대요. 내가 소포장하면 줄어든다고 많이 달랬거든요. 그래 이렇게 개인 내가 이거를 개인으로 해서 한 건 두 건씩 고추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려고. 맞다. 그 세트로 딱 보내주마. 네. 그래. 그거 되지. 그게 좋아.
그래서 고추장은 거기도 만들어 갖고 바로 병립한대요. 어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. 내일 모르지 뭐 어떻게 돼요. 야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묽은데. 아니요 아직 앞으로 질려면 멀었잖아요. 그런가. 여기 다 지금 몽글몽글 이렇게 있잖아요. 우리 거기서 고추장 만들 때도 저기잖아요. 불이 자꾸 좋으니까 끈적끈적해졌지. 네. 좀 뻑뻑하네. 저 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엄청 많이 저어야 됩니다. 고추장은 팔 떨어지게 젓는 거예요. 고추장 엄청 많이 저어줬더니 우와 이렇게 뻑뻑해졌죠. 이거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답니다. 저어주면 팔 아프니까 지금 적당한 선에서 그만 저어주고요. 새끼손가락 맛볼까요? 매콤 맛있어요. 벌써 맛있어요. 요 고추장 콩나물밥에서 밥 비벼 먹어볼까요? 오늘 바로 만든 고추장으로 한번 비벼봅니다. 콩나물 비빔밥이요. 와 이거 바로 만든 고추장 제맛 날까? 어떠세요? 뭐 별로 갔는데 별로? 별로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? 아직 말이 안 됐어요. 두 시간이나 보네. 별로 같아요. 아 역시 솔직히 얘기해서 좀 숙성이 돼야 될 것 같다고. 근데 바로 만드는 거 치고 맛은 어때요? 좋아요. 어디 어디 간장을 넣으니까 역시 맛이 확 달라. 간장 넣어야죠. 확 달라. 정말로 간장이지. 간장 좀 넣어봐. 맛있다. 확 달라져. 고추장만 넣을 때보다. 고추장을 넣고 간장을 넣어야 된다라는 결론. 근데 바로 만드는 고추장 치고 참 괜찮지 않아요? 맞아. 우리가 가져가자. 아, 역시 역시 백세 건강에 구비자 같은 거. 아주 비빔밥에 간장이 같이 그럼, 들어가야 돼. 고추장만 비빔밥은 고추장을 누가 먹어요? 간장 넣어 비빔밥에 고추장도 넣어. 잘 안 넣어. 어쨌든 맛있습니다. 맛있죠. 바로 만든 고추장 치고는 진짜 괜찮다. 굿입니다. 고추장은 나물 비빔밥인데. 그래 비빔밥에는
근데 당장 나무를 공수할 수 없어서 당장 공수할 수 있는 콩나물이었습니다. 오늘은 구기자 고추장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. 아주 쉽고 간편하게요. 팔만 아프면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고추장 완성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이요!